날씨가 덥기 진짜 덥다. 와, 더운 것보다 습해가지고. 그렇지, 습해. 너무 습해. 나 국수 어땠어? 아, 저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특이해. 특이해? 너무 특이해. 왜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네. 아, 왜 맛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사줘서 맛있었던 거야. 맞아. 원래 공짜로 먹는 게 맛있어. 커피 맛있죠. 커피 맛있는데?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요즘에 내가 연습장 보니까 손님들이, 아니, 우리 회원들이 그 팔목보호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내 생각에는 이미 다 손상을 당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이미 손상을 당하시고 오신 분, 그걸 이제 덜 아프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나도 엘보 와가지고 좀 연습 좀 많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항상 바디 스윙이 되게 유행했었잖아. 바디 스윙 한다고 연습하면서 막 팔 피고 막 하다가 그것 때문에 한번 엘보가 왔었거든. 그러니까 통증이, 팔꿈치 통증이 왔었단 말이야. 병원 가가지고 체외파 충격 치료라고 그거 받고 해서 괜찮은 듯 했는데 또 치니까는 또 아프더라고. 그 우리 고무 매트잖아요. 매트도 아무리 두껍게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또 밑에는 또 나무 판자로 또 다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게 잘 쳐도 이 프로들도 이제 좀 부상 위험이 오는 게 그런 충격적인 게, 잔디들은 그냥 이렇게 쳐내면은 그냥 땅 파여갖고 흙이고 하니까 나가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쳐도 아무래도 이 고무 매트랑 나무판 이런 데를 부딪히고 하니까 좀 더 엘보에 영향이 더 많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은? 나도 생각하는 게, 우리 회원들이 오실 때,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칠 생각을 하지 부상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오늘은 뭘 어떻게 더 열심히 연습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 연습 그 생각만 하시고, 내가 다치겠지라는 생각, 막 갈비 나가거나 뭐 그거 정말 세게 치신 분들은 그런 분들 많잖아. 갈비 나가거나 특히나 뭐 손목 아프거나, 근데 팔꿈치도 그 중에 하나잖아. 팔꿈치 보호대를 사용을 하시면 아픈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애초에 시작하기 할 때부터 그런 거 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좋긴 좋은 것 같아. 나도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그 우리 회원들 중에도 꽤 많이 요즘에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미리 보호 차원에서 하신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미 다치고 나서 더 아프지 말라고 그거를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요번에 하나를 샀어. 내가 하나를, 전에 있던 것도 있고, 나도 전에 아파가지고 전에 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새로 산 것도 있어서 그거를 한번 이제 김프로 가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어떤지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데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이거 다 내 돈 내산 제품이고, 뭐 내가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고, 단지 우리 오시는 회원님들이 좀 다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리뷰하는 거고. 첫 번째 제품은 OS First ES6 제품이야. 그러니까 OS First에서 만든 제품인데,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은 29,900원. 사이즈는 X 스몰부터 X 라지까지 있어.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사이즈표랑 사이즈 선택 팁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이 제품의 특징은 여기 제품 뒷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그 6개의 압박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서 팔꿈치랑 팔 근육을 잘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고 하네. 지원을 해준다고 하네. 여기 보면, 여기를 거꾸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실리콘이 있어. 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한 이유는 네이버 상위 랭킹 제품이었어. 네이버 리뷰가 만 10개, 내가 구매할 때 만 10개 있었고,
최근 6개월 사용자 평점이 4.76이었고 두 번째 제품은 소조 E51 제품인데 요거 가격은 39,800원이고 사이즈는 스몰부터 X라지까지 있어. 그리고 6개월 무상 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돌리면 좋아지고 이렇게 풀면 풀리는. 얘를 뜯어서 팔꿈치 안쪽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다 그러면 여기다가 부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돼. 요거는 미디움을 구매를 했어. 내가 얘를 구매를 한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당연히 요 간단한 좀 있어 보이잖아? 보아. 어, 보아. 그래서 이렇게 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요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된 거고. 두 제품 다 권장 사용 시간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너무 많이 차시는 거는 또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 않고 땀도 나고 땀도 나고 하니까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착용하는 거를 권장을 해 드려요. 그리고 세탁 같은 경우에는 중성 세제를 사용을 해서 손 세탁을 권장을 해 드리고 이렇게 잠가요. 오 좋네. 팔꿈치가 여기 이렇게 올려야 돼. 팔꿈치가 여기 안쪽이 팔꿈치 안쪽이 더 올라가게. 이게 더 올라가게. 그렇지. 거기다 팔꿈치 가게. 자, 느낌이 어때? 불편함 없는데? 불편한 거 없어? 그러니까 압박 밴드처럼 좀 그런 거 빼고는 엘보 나도 조금 있는데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살짝 잘못 치면 느낌 어떨 것 같아? 일부러 잘못 쳐.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오네 느낌이. 여기는 지금 왔는데 여기는 괜찮네요. 생각보다. 압박을 하니까 확실히 좀 잡아주는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 내가 써도 되겠는데. 그거 했을 때 좀 그래도 검정색이어서 차서 막 이상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 위치에다가 끼고 돌려만 주면 되는. 이거는 이제 간편하긴 하네요. 혼자 하기에는. 확실히 좀 차이점이 느껴져? 어떤 차이점이 느껴져? 이거는 뭔가 저거는 좀 보호를 해주는 느낌이고 얘는 좀 아픈 거를 좀 못 올라가게 한다. 더 압박이 되니까. 근데 이제 쟤는 좀 이질감 없이 좀 스윙하는데 얘는 이제 아무래도 꽉 조이니까 살짝 좀 이렇게 좀 피니쉬 할 때라든지 조금 걸리적거리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못 칠 정도는 아닌데 쟤보다는 얘가 조금 걸리적거리는데 얘는 또 아픈 상태라면 얘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픈 상태라. 약간 이게 부딪혀서 이렇게 통증 올라갈 때 여기서 막힐 것 같아요 느낌이. 진짜로. 아니 진짜 안 올라와. 그러니까 김프로는 구매를 한다면 어떤 걸 구매를 하겠어? 근데 금액하고 그런 거 봤을 때 나는 저거 쓸 것 같아.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편하긴 한데 막 넣고 다니면 편하긴 한데 막 라운딩 다니고 그럴 때는 좀 저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막 사용하기. 근데 둘 다 괜찮긴 한데 나는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사용하려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둘 다 괜찮네요. 근데 나는 난 얘 어쨌거나 다치지 마시고 팔목모대 사용하셔서 미리 다치시는 거를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